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란입니다. 오늘 저희는 베른 올드타운에 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 나왔어요. 제가 베른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저와 제리가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 클라인샨즈고요. 클라인샨즈는 베른역이라 가까워요. 여기 오시면 분데스하우스, 아래강, 그리고 베른역사박물관, 알프스 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서 알프스가 제대로 안 보여요. 햇빛이 좋아서 사람들이 나와서 햇빛을 즐기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의자들이 많아요. 여기는 의자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그냥 와서 앉아서 햇빛을 쬐면서 책을 읽거나 쉬고 있어요. 이곳은 분데스하우스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1852년부터 1902년까지 50년 동안 지어졌어요. 이곳은 감옥탑이고요. 1256년부터 1344년까지 서쪽 관문으로 이용됐어요. 근데 왜 감옥탑이라고 불리냐면은 1642년부터 1897년까지 감옥으로 쓰이고 또 감옥의 기능으로 쓰였기 때문에 감옥탑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분수가 포토포인트예요. 보시면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쪽에서 앉아서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사진을 찍으면은 분수와 뒤에 시계탑 뒷면이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이곳에서 사진을 찍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버스나 트램이 지나갈 때 찍으시면 정말 예뻐요. 특히 빨간색 버스, 빨간색 트램이 지나갈 때 찍으면은 정말 환상적으로 나와요. 앞에 보이신 탑은 시계탑이고요. 시계탑은 1191년부터 1256년까지 서쪽 관문을 이용됐었어요. 시계탑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1405년에 시계와 종을 설치해서 시계탑이라고 불리는 거고 천문시계는 1530년에 설치를 했어요. 저희는 지금 베른민스터에 가고 있어요. 가는 길 중간에 한국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베른민스터고요. 스위스 내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첨탑 높이는 100m 정도가 돼요. 입주문 신어 가자. 그럴까? 가자.